과거 마이크 타이슨이 한창 잘 나갔던 시절, 그의 펀치력이 1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교통사고보다 강력한 위력으로 일반인은 한 방에 절명할 수 있는 파괴력이며, 타이슨이 샌드백 치는 영상을 보면 진짜로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되죠. 그런데도 이렇게나 막강한 타이슨보다 펀치력이 더욱 강하다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역사상 펀치력이 가장 뛰어난 복서 탑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유튜버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싱이지만 저희 채널에선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다루는 만큼 격투 그리고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No. 5. 에드윈 발레로. 27전 27승 27KO라는 완벽한 전적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복서 에드윈 발레로. 그는 데뷔전을 기점으로 18연속 경기 1라운드 KO 승리를 따냈으며 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레로가 특별한 점은 경량급임에도 짱돌을 쥐고 때리는 듯한 KO 파워를 갖추고 있으며 체구조차 작은 편이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WBA 슈퍼패더급 타이틀과 WBC 라이트급 타이틀을 획득, 이 과정에서 파키아오와 메이웨더의 대항마로 평가받기까지 했습니다. 발레로의 기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런틸이나 맥그리그처럼 사우스포에서 턱을 치켜드는 경우 시야를 넓게 잡고 투 스트레이트를 맞추기 위함이지만, 발레로는 난타전을 즐기는 브롤러이자 볼륨 펀처로서 언제라도 KO를 당할 수 있는 박스 안에서 싸우는 걸 즐기는 게 특징이죠. 또한 그는 짱돌 같은 주먹뿐만 아니라 안팎을 넘나드는 풋워크와 단단한 맷집, 백스텝 카운터, 정석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플레이 등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는 안토니오 드마르코와의 시합에서 고의적인 팔꿈치 공격에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으나 아무렇지 않게 경기를 지속, 심지어 몇 차례나 팔꿈치를 허용하고도 꿋꿋이 버텨낸 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발레로는 스파링 파트너를 침몰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파키아오를 한 차례 잡아낸 에릭 모랄레스와의 스파링에서 코뼈를 부러뜨렸고, 이외에도 스파링 도중 상대를 기절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는 프레디 로치의 눈에 띄어 파키아오의 스파링 파트너로 초청됐고, 근거 없는 소문이기는 하지만 스파링에서 파키아오를 제압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상대의 공격을 얼굴로 받아내고 아무렇지 않게 주먹을 쏟아내는 볼레로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파키아오보다는 메이웨더와 붙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대단한 명승부가 탄생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드윈 발레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No. 4. 게나디 골로프킨. 통산 전적 42승 1무 3패 37KO. 야, 88%의 KO율.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강한 그의 펀치인데요. 그의 복싱은 간결하고 터프하며 펀치력이 강한 것은 물론이지만 또 중앙아시아 선수답게 말도 안 되는 맷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00전이 넘는 엘리트 복싱 시합과 45번의 프로 복싱 시합을 겪으면서 그는 단 한 차례도 다운을 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프킨의 강함은 선수들 사이에서 더욱 명성이 자자합니다. 골로프킨을 상대로 분전을 펼쳤으나 결국 의지가 꺾여버린 월리 먼로 주니어는 클린 히트의 감각이 주먹에 느껴지는데도 골로프킨은 아무렇지 않게 전진했다고 밝혔으며, 레프트 훅을 맞고 다운당한 커티스 스티븐스는 터무니없는 파괴력에 놀라 황당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또한 골로프킨을 만나기 전까지 한 차례의 다운도 없었으나 무려 3번의 다운을 당하고 패배한 프록사는 골로프킨의 주먹을 빗대어 망치처럼 때린다고 표현하였는데요. 이런 망치 주먹 때문인지 수많은 선수들이 골로프킨과의 대결을 노골적으로 회피했고, 심지어 카넬로 알바레즈마저 골로프킨을 피하기 위해 타이틀을 반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골로프킨의 위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는 2013년에 있었던 이시다 노부히로와의 시합입니다. 큰 키와 긴 리치, 특히 맷집에 강점이 있던 이시다였으나 그는 라이트 훅을 얻어맞고 그대로 실신, 상체가 링줄에 걸려 아슬아슬하게 누워있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죠. 또한 다니엘 길의 라이트를 맞아 고개가 꺾였으나 우직하게 때리는 모습은 복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림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면 왜 그토록 수많은 선수들이 골로프킨을 피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 3. 디온테이 와일더. MMA에 은간우가 있다면 복싱에는 와일더가 있습니다. 키 201cm,
리치 211cm로 통산전적 43승 1무 2패 42KO를 자랑하는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복싱을 시작해 생태계를 파괴시킨 괴물같은 선수이죠. 와일더는 세계 복싱 역사상 유례없는 너무나 특이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발과 허리, 어깨를 돌려치는 펀치의 정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그는 초보자가 막주먹을 던지듯이 본능적으로 휘두르며 복싱보다는 야생에서 맨손으로 사냥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마치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고 강속구를 뿌리듯이 오로지 목표물을 향해 있는 힘껏 던져댈 뿐이지만 그 자체로도 너무나 위력적인 와일더.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의 폭발력과 파괴력은 화면 밖에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며 단 한 방만 허용하더라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와일더의 경기를 보면 과연 기술로 신체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피지컬에 타이슨 퓨리를 대자로 눕혀버렸으며 유명한 복싱 프로모터인 밥 에럼은 와일더를 세계 복싱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드펀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와일더의 모든 경기를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경기는 진짜 너무나도 화끈하고 살벌한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살벌하고 무서웠던 경기를 지금 바로 또 보시겠습니다. 2013년 어들리 해리슨을 맞아 간을 보던 와일더는 스트레이트가 맞는 순간 득달같이 달려들어 초창기 UFC에서나 나올 법한 폭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KO시키지 못했던 버메인 스티번과의 2차전에서 무지막지한 위용을 과시하였는데요. 한순간 거리를 좁혀 다운을 얻어낸 와일더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듯이 가드 위로 펀치를 히트, 쇄공을 던지는 듯한 스윙으로 다운을 빼앗은 다음 기어이 1라운드를 넘기지 않고 실신시켜버렸습니다. 넘버 2. 조지 포먼. 보통 펀치력이 강한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타격할 경우 무거운 물체가 묵직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의성어로 표현하자면 빡보다는 쿵에 가까운데요. 대표적인 예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UFC 선수이죠. 정찬성 선수와 또 이렇게 스파링을 해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찬성 선수의 펀치를 맞으면 뭔가 쿵쿵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포먼의 주먹은 쿵보다는 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맞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의 쇳덩어리가 내부를 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추측되며 이것은 훈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주먹으로 맞는 순간 아프다기보다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된다고 하죠. 만약 가드 위에 얹힌다고 해도 펀치의 위력이 뼛속 깊이 전해지는 파괴력인데요. 이런 이유로 포먼의 경기를 보면 상대방의 사기가 초반부터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포먼은 양손 철퇴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슬러거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슬러거란 가드를 깨부수겠다는 마인드로 단발에 모든 힘을 싣는 스타일로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아니라 품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살벌하게 휘두르는 것이 특징이죠. UFC로 예를 들자면 프란시스 은가누와 데릭 루이스가 슬러거에 가까운데요. 포먼을 포함한 이런 타입의 선수들은 보통 인파이터에게 강하고 아웃파이터에게 약한 면모를 드러내며 생전 커스 다마토는 마이크 타이슨에게 조지 포먼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먼이 만 48까지 선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드펀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펀치력의 경우 타고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응 속도나 핸드 스피드와는 달리 나이가 든다고 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으며 아웃파이팅처럼 많은 양의 스텝이 강요되지 않아 체력 문제도 보완할 수 있죠. 그렇게 포먼은 69년부터 77년, 그리고 87년부터 97년까지 총 두 차례나 프로 선수로 활약을 했고 이 두 차례 모두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데 성공하죠. 통산 전적 76승 5패 68KO. 와, KO율 89%를 자랑하는 그의 펀치력은 아 진짜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조지 포먼 선수는 유서 깊은 복싱 잡지이죠. 더 링에서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펀치가 센 복싱 선수 랭킹 9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포먼의 경기 중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게리 쿠니와의 대결을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레프트 훅으로 쿠니의 표정을 바꿔버린 포먼은 특유의 가로가드를 앞세워 뚜벅뚜벅 전진하고 무심한 듯 정확한 펀치로 턱을 강타하죠. 가드를 거쳤다 들어가는 주먹이지만 펀치력이 전해지는 포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며 그로기로 몰아넣고 연이어 원투가 적중하자 맞는 순간 쿠니의 상체가 구운 오징어처럼 접힙니다.
경기를 지속하기에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끝끝내 일어나는 쿠니, 산책하듯 걸어가는 포먼, 노룩 어퍼! 스트레이트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왼팔이 꼿꼿하게 경직될 정도로 잔인하게 쓰러지는 쿠니,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한 그는 이 경기를 끝으로 다시는 링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넘버 1, 어니 세이버스. 누구의 펀치력이 제일 강한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직접 맞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입을 모아 최강의 펀처로 지목하는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76승 1무 14패 70KO의 주인공 어니 세이버스입니다. 조지 포먼과 세이버스를 모두 상대해본 무하마드 알리는 세이버스를 첫 번째, 포먼을 두 번째로 평가했으며 같은 입장인 켄 노턴 역시 세이버스가 조지 포먼이나 게리 쿠니보다 강력하고 한 대씩 맞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마이크 타이슨과 어니 세이버스, 게리 쿠니, 켄 노턴 등 웬만한 강타자들과 모두 싸워봤던 레리 홈즈 역시 세이버즈를 최강의 하드펀처로 거론했고 마이크 타이슨마저 자신보다 세이버스의 주먹이 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세이버스에게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영화 로키3를 준비하던 도중 상대를 몰색하고 있었고 이때 세이버스를 초청해 같이 스파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스파링에서 세이버스가 잼만 활용하고 있어서 스텔론은 좀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스텔론은 세이버스에게 제발 좀 진심을 다해서 스파링에 임해달라고 부탁했고 세이버스는 간장치기라고 하죠. 리버샷을 제대로 달렸으며 스텔론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이버스가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이유는 테크닉을 비롯한 여러 약점들로 인해 정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프트 훅과 라이트 어퍼, 스트레이트가 주특기인 그는 언뜻 봐도 엉성한 자세로 주먹을 뿌려대며 기본기가 좋지 않아 자신의 주먹의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를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로지 펀치력 하나만으로 정상에서 경쟁했다는 뜻인데요. 1944년생인 세이버스가 만약 현시대에 태어나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헤비급 복싱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오늘은 복싱 역사상 가장 펀치력이 강한 복서 탑5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또 뭐 강타자로 유명한 선수들이 물론 더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마이크 타이슨, 로키 마르시아노, 또 줄리안 잭슨 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선수들은 오늘 탑5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이크 타이슨이 랭킹에 오를 것을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복싱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종합해본 결과 그는 물론 펀치력도 세긴 하지만 펀치력보다는 스피드에 중점을 둔 선수로 평가가 되어 이번 목록에서는 제외를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포먼을 설명했을 때 언급했던 잡지이죠. 더 링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펀치가 센 복서로 조 루이스를 선정했으며 조지 포먼은 9위, 어니 세이버스는 10위를 기록했고 또 마이크 타이슨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펀치가 센 복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선정한 순위랑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